지금부터 미미노 3학기 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요? 유하 우리 귀여운 민민민우의 민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3학기 예약이 끝났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학점 공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위치 배팅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채널 포인트를 학점에 걸고, 아 저 형 방송하느라고 못했겠지, 시험 기간에 휴방 조금 하더니 그래도 벼락치기 해가지고 조금 끌어올했겠지, 과연 여러분들은 미이민우의 공부 상태, 정신 상태, 학업 상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미이민우가 학점이 4점대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배팅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 학생, 3학년 2학기 학점 4.0이 넘는다 안 넘는다? 예측 시작합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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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과연 여러분들 채널 포인트 연말을 어떻게 플렉스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구한테 뒷돈을 받지 않았어요. 과연 이 웃음은 조커의 웃음일지, 미쳐서 웃는 웃음일지 감정 표현 상태를 확인해 보시죠. 미미도 3학기 학점, 여러분의 선택은요? 학업과 방송을 병행한 남자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투표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넘는다의 58%, 안 넘는다의 40%. 이거 굉장히 팽팽해요. 100만 포인트 이상의, 진짜 현금으로 따져 100만 원 이상의 돈이 걸렸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넘는다고 투표하신 분 229명이고요, 넘지 않는다고 투표하신 분 160분이 현재 있습니다. 최고 배팅하신 분은요, 리베로님이 무려 10만 포인트를 넘는다로 거셨고요, 이분은 최소 4점이 안 나오면 제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학점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학점으로 향후 결과를 예측할지, 과연 그것이 독립시행일지, 아니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 현상일지, 사회과학의 영향일지, 수학의 영향일지, 여러분들 공부가 이 방송 실습에 적용이 됩니다. 2018년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학점은 4.5점이었고요 2018년 여름 계절학기를 살짝쿵 들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조기 졸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미친 생각을 했어요. 계절 수업을 다 들어서 조기 졸업을 해야지, 나는 늦게 왔으니까. 이것보다 미친 생각이 없어. 최악의 실수가 바로 이 여름 계절학기였어요. 2018학년도 2학기 때 하나 A 를 받았어요. 올해 입불에 하나 A. 4.37. 1학년 때는 거진 고려대 페이커로 갔죠. 2019년부터 급격하게 기량이 하락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강사 준비를 같이 하던 시즌이어서 강사 준비 공부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4.17로 방어를 하는 듯 했으나 최초로 학점이 3.8로 뚫리면서 나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트위치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극하강하게 됩니다. 3.58. 5.8이 돼버려요. 그리고 Under the Sea, C학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평점 학점이 4.07이에요 4.5 만점에. 사실은 유튜버 생활과 병행했고 거기다 트위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4.07이다?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름 계절 제외하면 A가 0보다 작은 1차 함수입니다. BJ 2차 함수가 아니라 A가 0보다 작은 1차 함수입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 거진 기울기도 비슷할 거야. 인정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좌표 평면에 구사했을 때 거진 기울기도 비슷해. 과연 3.58에서 4.0으로 올라갈 수 있냐고? 아 나 진짜 씨. 점점 떨어지는 1차 함수에서 과연 극소점을 찍고 다시 올라간 형태일지, 아니면 끝까지 나락으로 가서 결국 외부 자음 끝까지 박탈된 상황이 올지. 지금부터 미미노 3학기 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요? 20초 뒤에 공개합니다. 유튜브 영어 강사 미미입니다. 많은 중고등학생 구독자분들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공개 안 공개할게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 고!
일단은 조금 뭐가 있냐면 코로나 버프를 좀 받았어. 수업을 거진 안 듣는 과목들이 거의 태반인데 벼락치기만 했는데 경제학 개론하고 경제원론 요거 두 개는 중간하고 기말로 쇼부로 거의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과목이 거의 그래요. 경제원론하고 경제학 개론 같이 들은 것도 일부러 버프 효과를 노렸어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거는 제 예상대로 이제 다 A뿔이 나왔고, 사실 통치 제도와 정책도 과제 대체가 돼서 과제를 세 번 제출하는 거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수님이 거의 은총이 지러 힐러야. 그런 분들이 각 대학교에 한두 명씩 있을 거야. 거의 은총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법과 정치 사상하고 한국 정치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 유튜버가 아니라서 저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제가 정치 유튜버였다면 이제 정치학에 대한 어떤 지식, 소양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갈 수 있을 텐데 엄청 어려웠어. 기본적으로 레포트를 거의 2주에 한 번씩 써야 됐고, 스터디 이미 본 사람 기억하면 맨날 벗고 또가 정치 사상이잖아. 맨날 레포트 쓴다고 여기서 했잖아. 그때 맨날 춤추고 춤춰서 그래. 댄스 이미에서 그래. 스터디 이미 했으면 되는데 맨날 춤추고 앉아 있으니까 저 성적이 나온 거야. 이게 A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맞잖아. 춤춰서 그래. 이게 여러분들 돈해 때문입니다. 기득. 입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야 이거? 아, 좋아요. 의상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이제 4점이 넘어서 다시금 반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배팅의 결과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포인트 대이동 일어나면서. 근데 역배를 또 많이 걸어가지고, 야 이걸 4점 안 넘는다. 와 진짜. 야 진짜 니네. 와 야 C 한번 받았다고 진짜 나. 와 진짜 역배들 진짜 C 한번 받았다고 진짜 무시하네. 아무리 빵댕이쇼라도 교육을 빙자했으면 여러분들 마무리는 해야지. 교육을 빙자하긴 했잖아 채널 자체가. 기본기는 있어야죠. 뭐 또 여러분들 유튜브 올라가면 난리 나겠지 뭐. 이과도 아닌데 4점 넘었다고. 못 봤다고 표정 연기했잖아. 이거 가지고 물타기 하면 좀 오바지. 여러분들 내 연기력 가지고 계속 까다가 뭐 연기했다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은 졸업을 내년에 하면서 또 스트리머 생활을 할 것 같아요. 12학점 12학점도 전부 다 수강 신청 라이브로 하고 학점 공개까지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